네. 이번에 구매한 플라이어 제품입니다. 빅게임 용도로 좀 큰 거를 제가 좀 선택을 했고요. 이거는 이게 조금 이게 무는 힘이나 또 요런 데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좀 뻑뻑해지면서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 호수가 높은 어시스트를 뺄 때 이게 한번 헛돌아 버리고 이게 안 좋아서 이거는 패스했고요. 저건 안 쓸 겁니다. 안 좋습니다, 확실히.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겁니다. 네. 좀 확실히 이게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무는 힘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알루미늄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좀 가볍네요, 상당히. 잠깐만, 다시요. 그래서 미안해. 자, 이쪽에 이게 좀 소형 무게고요. 위에 이거는 산 건데, 크기가 이게 한 20cm 정도 되는 크기인데, 예, 크기에 비해가지고 되게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소형 얘랑 큰 무게 차이가 없습니다, 이거. 제가 느끼기에는 큰 무게 차이가 없습니다. 좀 알루미늄, 이거 초경량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이 커팅이죠. 커팅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중요한 건 합사가 잘 끊겨야죠. 네. 한 번에 탁 끊기네요. 톡 소리나면서 한 방에 바로 커팅이 됩니다. 합사가 잘 끊기면은, 자, 보겠습니다. 나일론도 잘 끊길지, 나일론이나 이제 카본. 합사 잘 끊기면은 나일론하고 카본은 그냥 바로 끊길 겁니다. 이거 끊기네요. 예, 좋습니다. 커팅 능력. 그리고 이렇게 또 플라이어 전용 케이스를 이렇게 또 같이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, 유실 방지용 스플링하고 이렇게 같이 주라고 같이 이렇게 주시네요. 좀 색깔이 개인적으로 또 컬러풀하게 나와서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. 그립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손 하나하나 이렇게 마디마디 하나하나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고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이게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좀 이렇게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. 제가 이게 구매한 게 한 18,000원 정도 되는데, 인터넷에 보통 이제 뭐 16,000원, 17,000원, 그리고 19,000원, 또 2만원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,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, 이제. 근데 이렇게 저 중간선 정도 가격에 저렴하게 잘 주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구매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서비스, 이렇게 손 닦는 것 같은데, 지금 패드로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촬영할 때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, 이것도 서비스로 주시겠네요. 뭐 크게 가격 대비해서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거를 또 나중에 또 필드에서 또 한번 사용을 하고 또 후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